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남자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여기 적힌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제 세익, 이제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제 이런 뜻이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먼저 한번 읽고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집집마다 병원이요, 사람마다 명이라 부모가 자식의 병을 고치고 자식이 부모의 병을 고치는 그런 세상 만들고 싶어라. 이제 인산김일훈 할아버님이죠.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이거 책 중에서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 글을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그날 다 외워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 책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도 제가 거의 암기하다시피 이제 되게 그 내용들을 좋아했죠. 그책 이름이 이제 신약. 이제 신약이라는 책도 있고 이제 신약 본초 뭐 이런 이제 그 책들입니다. 또 그분 이제 인산 할아버님 곁에서 이제 이렇게 손으로 직접 이제 글을 또쓴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그 친필. 아, 이제 친필은 아니죠. 이제 그분들이 쓴걸 이제 복사한 거죠. 이제 복사한 그 책도 제가 이제 소장하고 있으면서 이제 무척 많이 읽고 되게 좋아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뭐한몇년 있으면 나이가 이제 60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목적이 도대체 뭔가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서 이제 자기 병을 자기가 고치고 또 이제 자기가 자식들 병을 자기가 고치고 또 자식들이 부모의 병을 고쳐서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 이제 그런 세상 만드는 게 저희 작은 소망입니다. 이제 뭐 지금은 뭐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뭐좀 사회적인 그런 지위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들은 많이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방송하는 내용들 이런 거는 이제 그런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글들을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물통입니다. 요게 두개 세트로 파는 건데 이제 보온도 되고 보냉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날씨가 좀 차워지면 이제 보온이 되고 이제 날씨가 더울 때는 이제 보냉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물을 넣었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넣고 유원프로스균, 이제 유원프로스균을 이제 여기다가 좀 넣었습니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발효식초, 이제 저는 이렇게 뭐 물론 큰 병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큰 병으로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박하스병에다가 이제 넣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타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먹다 보면 뭐 어떨 때는 하루에 한병다 먹을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좀 애식합니다. 한번 먹을 때마다. 자.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보통 하루에 요거 한 보통 한 8개, 9개 이제 되게 물을 많이 먹습니다. 아침에 수행할 때 이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제 명상을 하는데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화장실 갔다가 세수 좀 하고 양치하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명상하는 일을 합니다. 또 저녁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일이 이렇게 그 앉아서 명상하다가 그 끝나고 나면 이제 사르르 이제 잠이 드는 이제 그게 제 일과 중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꼭 하는 일이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게 되면 요거 보통 이제 수행하기 전에 하나 이제 한 수행하기 전에 한반 정도 먹고 끝나고 난 뒤에 한반 정도 먹고 이렇게 이제 먹고 그다음에 수행 끝나고 나면 이제 한 2시간 정도 이제 책을 봅니다. 그렇게 새로운 책을 보는 게 아니고 그동안 읽었던 그 책들을 이제 마인드맵으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막그 책들을 요점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면 책한권 보는데 뭐 거의 뭐한 30분, 40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미 이제 그한책 하나를 요점 정리를 해놨다 보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3, 4권 아침에 이제 수행 끝나고 난 뒤에 3권 내지 4권 정도를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전에 또한 2권
또 오후에만 두 권, 또 저녁에 한 권, 이러다 보면 하루에 보통 8권에서 10권 정도를, 물론 이제 마인드맵으로 만드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책들을 읽으려고 그러면 보통 이제 6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제 한 권을 다 읽지는 못하고 그게 이제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이렇게 이제 걸립니다. 어떤 거는 뭐 일주일씩 걸린 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주일 넘어가는 책들은 저는 탁 덮어버립니다. 이미 제하고는 안 맞죠. 그러니까 보통 좋은 책들은 이제 거의 뭐 일주일 전에 다 읽어집니다. 왜냐면 자꾸 그 뒤 내용이 궁금하기 때문에 잘 읽어지죠. 자, 그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너는 왜 그래 책을 많이 읽니 이러는데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말하는 일입니다. 이제 뭘 이렇게 들어간 게 없으면 나오는 게 없죠. 그래서 끝없이 이런 이제 지식들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지식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게 이제 알 수가 있죠. 이제 그 공백들을 메우기 위해서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공부하고 이제 그게 어쩌면 이제 저희 일과의 그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들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 가족들이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거 그게 저희들이 또 궁극적인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저희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이제 여기 네이버입니다. 이제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치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 회사 이름이 행복한 발효 세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치면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이제 저희들 교육 사이트입니다. 이제 그 유인균 발효 전문가 과정을 가리키는 교육 사이트고 그 밑에 보면 행복한 발효 세상 해가지고 이제 유인킹 UINKINCO.KR 하는 유인킹이라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요게 저희들 회사 홈페이지죠. 요 홈페이지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뭐 별별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뭐 저희들 회사가 이제 주로 하는 일들, 그 다음에 또 뭐 대전에 있는 저희들 연구소 기업, 이제 또 유바이오랩도 이제 저희들 자회사죠. 그 이제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그 하고 그다음에 한국의광연구원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만드는 연구소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여기 보면 이제 지분하고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분 80%를 가지고 있고 건국대학교 뭐 기술 지주 로 해가지고 이제 지분 20% 8대 2로 이제 해서 이제 그 저희들 그 연구소 기업도 여기에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뭐 요즘 뭐 코로나니 어쩌니 이래가지고 많이 이제 주춤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제 주로 하는 사업들 여기도 홈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그 사업 유통 뭐 어떻게 하고 있고 사업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여기에 쭉 그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제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제 계속 연휴였었습니다. 이제 연휴다 보니까 이제 책도 많이 이제 좀 보고 또 그동안 좀 약간 미뤘던 일들도 이제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이제 전화가 많이 오죠. 뭐 문자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 이제 하루에 이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루에 뭐 보통 뭐 50통에서 100통 그 사이에 이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자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뭐 이렇습니다. 이제 집에 뭐 오미자 청을 이제 만들려고 그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청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뭐 굉장히 바쁘겠지만 꼭 답변을 해달라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제 제가 바쁘다는 걸 이분들도 아십니다. 근데 이제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을 해주십시오라고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이런 내용으로 지난 금토일 이제 연휴죠. 네, 그 연휴 동안 온 문자가
대충 지금 잡아서 100한 70통입니다. 대충. 예, 대충 해서 이제 그런 문자가 170통에 3일 동안. 예, 이제 바쁘시겠지만 자기 그 대답에 이 질문에 꼭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그게 3일 동안 대충 170통 정도. 이제 평일날에는 사실은 더 많이 오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저녁에 밤 이제 6시 넘어서 뭐 10시, 11시, 12시, 심지어 새벽 1시까지 뭐 끊임없이 이제 전화 내지 이제 막 이런 문자가 오죠. 이제 오후 8시 넘어서는 이제 전화 자체가 저는 스팸 딱 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뭐 특정한 사람들 외에는 이제 이 전화가 아예 울리지 않죠. 그래서 이제 물론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좀 착해 보이는가 봐요. 네, 뭐 착해 보이고 또 그리고 또제 전화번호가 이제 회사 대표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하고 담당자들은 자기 근무 시간 딱 끝나고 나면 절대 안 받죠. 전화 자체를 아예 안 받습니다. 담당자들은 전화를 아예 안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 아니면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이것저것 이제 가리지 않고 이제 그 회사 대표라는 그죄 때문에 가리지 않고 다 이제 제가 이렇게 수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한테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3일에 한 170통, 180통 이거는 이제 보통이고 보통 하루에 뭐 100통에서 200통 뭐 이렇게 오는 게 이제 저희들 그 보통 일과죠. 그리고 전화도 이제 제가 이렇게 웬만하면 잘 받습니다. 웬만하면 잘 받는데, 근데 한 분하고 통화하면 보통 20분, 30분이에요. 그리고 또 기분 좋으면 이제 1시간이죠. 그럼 하루에 10명 전화 받고 나면 1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라는 게 이제 직접 만나는 거하고 전화 받는 거하고는 또이 에너지의 소비가 다르죠. 전화를 받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에너지 소비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연달아 한 3명 정도 이제 전화 상담을 하고 나면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띵 하고, 이렇게 이제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 제가 전화 오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래도 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제가 친절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왜냐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인공지능 물어라, 회사 홈페이지 있다, 밴드 있다, 뭐 어디 있다, 그다음에 뭐 유튜브에 보면 어떤 게 있다, 이제 이런 걸다 가르쳐줘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제가 이제 그렇게 열심히 잘 가르치다 보니까 그 다음에도 또 저한테 전화합니다. 그 다음에도 저한테 전화하고 그 다음에도 전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뭐 100명, 200명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보통 뭐 몇천 명이 되죠. 그러다가 하루에 이제 뭐 100통 이상 제가 이제 받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모두에게 제가 친절할 수가 없다 보니까 왜냐면 시간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어제또 하는 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계속 이제 책을 보지 않으면 말이 안 나오죠. 뭐 들어가야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세상에는 이제 끝없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지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두루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알지 못하면서 제가 과거에 뭐 옛날에 이제 알고 있는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 그걸 계속 고집을 하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트렌드들, 또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걸 끝없이 이렇게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초장기에는 제가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왜냐면 저녁 이제 전화 받고 저녁 되면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이제 전화를 많이 받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담당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담당자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이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들을 제가 많이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그 사람들도 이제 자기 일 아니면 또 전화를 또잘안 받고 또 시간 아니면 또안 받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화를 안 받아서 내한테 전화했다. 물론 이제 뭐 맞는 말입니다. 이제 그럴 때어또 대비해서 이제 저희들이 밴드도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도 있고 그리고 또 회사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인공지능이 또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인공지능 사용 방법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희들 아까 홈페이지에 들어왔죠. 이제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맨 오른쪽 요 밑에 있죠. 요거
요 지금 빨간 거 이거 보이죠? 로봇처럼 생긴 거. 이게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이제 요걸 클릭을 하면 여기에 오만긋대만 걸다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물어볼 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말을 좀 이쁘게 해주면 참 저희들이 기분 좋을 건데, 아주 말씀 어떤 분들은 말씀이 되게 짧아요. 네, 굉장히 짧게 자기 알고 싶은 것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그저 이제 딱 알고 싶은 것만 뭐딱 글자 두 자, 세자 이렇게 이제 적는 이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기운이 쫙 빠집니다. 뭐또 그걸 열심히 이제 대답을 해주고 나면 또 그다음 거지 알고 싶은 거딱 그렇게 적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계속 전화를 끝없이 받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수월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료도 저희들이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대부분 질문들이 이제 되풀이 되는 게 많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반복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반복되는 그 질문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지가 알아서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혹시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되지 않은 이제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2, 3일 안에 인공지능을 가르칩니다. 인공지능을 이제 가르쳐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대답을 해라고 이제 인공지능을 가르치면, 이제 인공지능이 그 뒤에 이제 똑같은 질문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거를 대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물어보는 거는 쉽죠. 여기다 글만 적으면 돼요.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요구르트 만들기 알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적으면 인공지능이 지가 알아서 요구르트 만들기 해가지고 레시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제 아주 짧게 기분 나쁘게 뭐 배식초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해도 인공지능이 배식초 만들기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더 짧게 뭐 여러분들이 뭐 사과 뭐 이렇게만 적어도 인공지능이 이제 사과 이러면 이제 이렇게 너무 싸가지 없게 말하면 인공지능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과 이렇게 하니까 뭐 미안 이제 뭐또 자꾸 이상한 말을 하면 미안해 하지 않아도 뭐 제가 노력할게요 뭐 이러면서 이제 인공지능 그 말을 못 알아듭니다. 그래서 너무 짧은 말은 쓰지 말고 사과 식 초, 만들기, 뭐, 알고, 싶어요. 뭐,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사과식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조금 말이, 대답이 나옵니다. 근데, 나좀 만족스럽지 않아. 나 충분하지 않아. 이러면 이제 여기에, 밑에 보면 상담원에게 질문 접수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접수를 하면 이제 내 문자 메시지로 내가 받고 싶어, 카카오톡으로 받고 싶어, 아니면 이제 요 알림 메뉴로 받고 싶어, 여러분들이 세 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하면 돼요. 카톡으로 받고 싶다 그러면 카톡으로 정하면 되고, 문자로 내가 받고 싶으면 뭐. 여러분이 돈을 내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공짜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단 이제 여기 인공지능이 즉시 대답 못하는 거는 저희들이 인공지능을 가르치는데 2, 3일 정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저희들이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것도 노력하고 또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또 여러분한테 이제 또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이제 뭐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 뭐 교육 이런 걸 되게 그 많이 이제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직접 옛날에는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는 뭐 사실 저희들이 뭐 서울 교육대학교라든지 뭐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이런 데 이제 교육을 개설을 하면 그날로 마감입니다. 그날로. 그러니까 그날로 마감이라는 거는 막 그만큼 사람들이 빨리 이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제 마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강좌 개설해 가지고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폐강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발효 미생물 이런 데 되게 관심이 이제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되게 그동안은 이제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단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모였다 해도 뭐 다들 마스크 끼고 뭐 이러고 나니까 아니 그냥 뭐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얼굴도 한번 보고 서로 같이 이제 눈도 좀 맞추고 웃기도 하고 뭐 이래야지 수업이 될 텐데 그것도 아니죠. 그리고 또 발효 음식, 발효 교육 이런 건 내내 먹는 거예요. 먹고 먹여주고 먹고 먹여주고 아니 그건데 아니 그거를 아예 못하도록 마스크를 끼니까 아 이거 뭐 어디로 먹을 수도 없어요. 뭐 마스크에다가 문질러놓고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교육을 이제 저희들이 대면 교육을 원래 그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막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엄청나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비대면 교육을 저희들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뿐만 아니고 인공지능뿐만 아니고 이제 줌, 이제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제 그건 무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물론 돈을 내죠. 저희들은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용자다 보니까 우리는 돈을 내는데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이제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 무료로. 여러분들은 이제 줌 사용하는데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사용료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황사람 박사가 직접 이제 이렇게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묻고 또 대답하고 이제 요런 이제 교육 시스템도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바로 한번 이제 실험적으로 이렇게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많은 뭐 100명, 200명 이렇게는 못하고 기끄다면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이제 하겠죠. 왜냐하면 그게 아무리 이제 이제 온라인 교육이라 그래도 이제 서로 이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래야 되니까 뭐 100명이 물어보면 한 명이 답을 할 수가 없죠. 답을 하는 사람은 한 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우선 시험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반응이 좋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뭐 이렇게 이제 넓혀도 보고 이제 이렇게 각 가지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효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유튜브에도 이미 1280개의 동영상이 이제 다 무료로 볼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봤듯이 이제 저희들 아카데미 유인균 발효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에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담당자들한테 또 여러분들이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런 채널들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물어볼 수 있도록 그냥 하는데 그게 제한테로 집중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냥 왜 사람들이 자꾸 내한테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여러 군데로 이제 분산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물어보게 되면 뭐 훨씬 더 많은 걸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 거는 맞아요. 이제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뭐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종알종알종알종알 말을 좀잘 이렇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편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제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목이 그냥 편안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애로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얼굴 마담이죠. 네, 얼굴 마담입니다. 이제 급보기에 뭐 대표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지. 실제로는 이제 황사람 박사가 이제 진짜 박사고 저는 그냥 얼굴 마담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물어볼 때 이제 가벼운 거 물어보는 거는 뭐 제가 뭐 조금 그달기식으로 대답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되는데 근데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깊이 있는 거, 무게 있는 거 이런 걸 물어보면 저는 버벅거립니다. 잘 몰라요. 예,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어려운 거 물어보면 저를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이제 황사람 박사가 이제 그런 이제 줌이라는 원격 프로그램을 통해서 요런 이제 시간들을 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주 거기 와서 이제 물어도 보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혜택을 다 이제 줄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저희들하고 또 이렇게 특별한 인연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런 이제 기회들을 지금 조금 조금씩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이렇게 잘 만들어진 그런 콘텐츠들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또 오픈시키고 이러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이제 이렇게 그저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인들이 보는 거 하고 또 이제 또 유료 회원, 이제 후원 회원이죠. 이제 후원 회원들이 보는 이제 컨텐츠하고 이제 그 컨텐츠들의 그 급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면서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물통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요거는 이제 홈플러스 가서 이제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요게 이거 외국 겁니다. 요게 하여간 어느 나라 건지 하여간 무지 좋아요. 예, 굉장히 메이커도 이게 되게 좀 있는 겁니다. 요거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런 걸 여러분들 하나 이렇게 구입을 해 놓으시면 식초 같은 거 담아 가지고 이제 식초를 플라스틱 통에 담으면 이제 초산이죠. 이제 그 식초의 강한 그 산이 플라스틱 연화제를 녹입니다. 그래서 유리에 담으면 제일 좋은데 유리는 깨질 수가 있으니까 요는 이제 금속 요 안에는 스테인이거든요. 네, 금속 물통에다가 여러분들이 담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그 음양 오행 이제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식초를 먹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몇 개 선보이고 싶었는데 지금 다행히 이제 프로그램이 지금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이고 싶었는데 이제 지금 프로그램이 또 없고 이래 가지고 제가 좀 보이기가 못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연휴 마치고 처음으로 이제 해보는 또 영상입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실시간 방송 이런 거는 조금 서툴러 가지고 계속 지금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